안녕하십니까. 오대산 월정사 원행심이라 합니다. 오늘은 양력 2020년 3월 24일, 음력으로는 경자년 3월 초하루 사시옵시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힘내라 코로나19 소멸기원법에 대해서 국민과 불자와 단합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코로나19가 조속히 소멸되고 세계적인 이러한 전쟁 속에서 국민과 인류가 편안하게 생활하기를 기원드리면서 관세음보살 정거를 모시겠습니다. 나무 보문시여 늘려공심태자대비 구호고구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마 아사엘라 앙보 시방삼세제 망중중무진 삼보자존 불사자비 허수증명 상내 소수공덕해 회양삼추실원만 오나금차제당 시사바 남선부주 동양대한민국 여금일 경자년 3월 초하루 사시제지의 승심참회발언제자 시외대중등지심발언항몽 관세음보살갑비지 승역으로 대한민국 조속 코로나19 소멸 성취지대 바른 연원 무변법계 유시감령장차 승현궁도 구성경강 나무마하바냐 바라밀 나무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 불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힘내라 코로나19 소멸 속득 성취하는 그런 뜻에서 불교의 화엄경전에 보면은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다 그리하여 불교는 자기의 자성을 발견하고 안심민명에서 자리이타적인 그러한 종교입니다.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열반하셨지만 오늘까지도 세계 각국에서 부처님의 사상을 기원하고 발언하고 소원 성취가 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어려울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피가 두드러졌습니다. 그 예를 역사적인 증거 속에서 여러 국민들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란족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천체가 초토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임금과 신하, 노비 모든 국민이 일심단합해서 강화도라는 그런 곳에서 지금 세계의 문화유산이라는 팔만대장경이 해인사 판절에 모셔져 있어서 저도 어려울 때 성철 큰스님을 모시고 기도를 성취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한 팔만대장경의 장경을 보고 한국 국민들을 다시 평가를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입니다. 그 과정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착한 민족이기 때문에 한 번도 오천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거나 이러한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남 스님이나 타르 스님께서는 항상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국민성을 자랑하여 왔습니다. 그러하여 이 나라를 구해주소 부처님이 계시면은 부처님이셔 이 나라를 구해주소 자작나무를 바다에 3년 동안 절었다가 한자 새기고 참회하고 한자 새기고 참회하고 한자 새기고 참회를 해서 오늘의 우리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역사와 더불어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모셔졌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이시조선 500년 동안에 일본의 침범을 받아서 이순신 장군과 서산 사명대사를 앞세워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그 국난을 극복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욱 단합이 되고 더욱 기도를 하고 더욱 참회를 하여서 이 국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근래에는 88올림픽이라든지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도 성공한 그런 것은 바로 국민정신의 단합과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이러한 민족정신이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IMF도 그렇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국민은 서로 단합하고 화합하여 이 국난을 극복하였습니다. 근래 들어서 사태간 종교에 의해서 또 세계 각국이 제3차 대전에 방발하는 코로나19 이러한 것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은 능히 이러한 부처님의 정신과 관세음보살의 가피로 능히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맞는다 그래야 하니 이 방송을 청취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신을 가질 때 이 나라는 국난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그란족의 말발수불 속에서 천 국토가 초토화되고 천 나라가 어지러울 때 또 이시조선 500년에 천 나라가 어려울 때 또 근래에는 1950년도에 한강 철교가 무너지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오늘 있으며 IMF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한국 국민들은 단합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며 지금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구와 경북 지방에 있는 서로 돕고 헌혈을 하고 마스크를 시주를 하고 종교 간의 협조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도 종단예배와 더불어 부처님 모신 날을 한 달을 연기해서 윤사월 초파일로 연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국가가 누란의 위에 처할 때 자기부터 앞장서서 이것을 구국하고 국민을 위하려는 이런 성심에 마음이 있을 때 국민 각자가 모여들 때 그러한 일들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러한 민족이며 그러한 백성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촛불을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이런 민족 정신.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범하는 침범하지 않고 5000년 역사를 지금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타르 오대산 타르 근스님께서는 우리 민족에 후대 영광이 있으며 동양에 큰 지혜의 등불로서 부각할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인도에는 성자인 간디가 비폭력 무지향으로 있습니다만은 한국 불교는 초대종정 방한암 근스께서 네 번이나 종정을 하시면서도 한 번도 서울에 내방하지 않으셨지만 살신 성인으로 한국 불교의 조선 불교의 핍박 속에서 외색 불교의 핍박 속에서 한국 불교를 지탱해 오며 오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어서 그 사상을 타르 스님께서 화엄경을 10년 동안 역행하셔서 인천문화상과 국민상을 받았으며
그 명맥한 맥이 한국 불교 종단의 근간을 이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이 방송을 청취하는 다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이 주역인 것이며 주인인 것입니다. 이 시대, 그 시대를 어떻게 창조해 나가느냐, 모방이 아니고 창조해 나가느냐, 그의 한국 역사는 바꿔지는 것입니다. 황무지에서도 옥토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상이 역사가 정립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동양사상의 부처님 사상이며 불교의 자비사상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누란의 어려움이 처하고 국난이 있을 때 우리 불자들은 승병을 모집하고 또 8만 대장경을 조성하고 불교를 다시 드날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경자년 3월 초하는 날, 작년에 제가 동진날 경자년에 대한 화두를 말씀드렸습니다. 소띠의 해는 광우병이 날뛰고 돼지띠의 해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날뛰고 금년은 쥐띠인데 흰쥐라고 해서 여삼이거의 마사도래라 당나귀일이 나가기 전에 커다란 말일이 생각 태어나는 것이다. 이런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그래야 조심스럽게 경자년을 맞이하고 제재해야 되는데 금년 경자년 정초부터 지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적인 세계인들이 지금 제3차 대전과 더불어 핵무기의 버금가는 이러한 숙성된 바이러스의 발전으로 인해서 전 인류와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지구상에는 25만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많은 동물과 생물이 있는데 상생과 기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생이라는 것은 서로 도와주면서 부자 있거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생물들도 같이 기후변화의 대응과 더불어 환경 파괴와 더불어 바이러스도 숙주와 그런 곳에서 발전을 한다 그럽니다. 지금 백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발전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인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남 선생님께 타한 선생님께서 그런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대처하지 못하고 생물들에 대한 인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런 것을 연구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의학기술의 발전에서 연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오늘이 이런 일이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면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처할 위기가 일어났을 때는 단합을 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적이 있는데 정부의 뜻도 있고 마스크 대란이든지 또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의 어려울 때록 자비정신에 몰두하여야만이 되고 그것의 원력을 가대 대원본전 지장보살 원력으로 대비의 관세음보살을 원력으로 이번 대한민국이 힘을 내서 코로나19를 조속히 소멸되는 그러한 계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